대표 2차전지 종목들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된 게 아니야. 이쪽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반도체 기업도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 무역 수지도 흑자로 돌아갔을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자동차 좋은데 이익은 잘 나왔는데 1분기 이익이. 그럼 2분기는 1분기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냐. 그동안 이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이 2차 전지 주가 그렇죠. 이제 주도였는데 네. 요즘은 이제 엔터지로 바뀌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엔터지에 대해서도 네.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싶은데 네. 외국인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사주면서 더 네. 오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달에 나와서 2차 전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또 뭐 2차 전지도 무지하게 또 뭐 개인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악플이 많이 다녔을 텐데.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는 가격 조정을 웬만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주력 종목들, 그런 것들은 뭐,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돼서. 근데 이제 2차 전지 아류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 붙어 있는 무슨 뭐, 뭐 한대더라. 이런, 뭐 한대더라. 이런 종목들은 아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실질이 있는 그런 뭐 이 대표 2차 전지 종목들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에서 20만 원 내려왔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퓨처엠이죠. 그것도 40만 원대 갔다가 30만 원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은 좀 된 것 같고 그렇다고 바로 치고 올라가냐?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늘 어떤 주식의 시세를 한번 세게 분출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손바뀜 되는 과정에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해요. 그게 지나가서 새롭게 뭔가 이제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올 때 또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그냥 박스권 내지 바닥을 다지는 뭐 기간 조정 이럴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2차 전지 아류 종목들. 네. 예? 그 작전성이 가비되어 있는 아류 종목들 그런 것들은 더 빠질 거다. 펀더멘탈리 그렇게 보고요. 엔터 주식은 제가 보기엔 오르긴 올랐어요.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랐죠.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엔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한 50%를 뭐 순식간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YZ 엔터 같은 경우 뭐 JYP 그러니까 엔터 주식이 제가 보기엔 다 오른 게 아니고 오른 게 보면 하이브 올랐고 하이브가 먼저 올랐죠. 하이브 그 전에는 이제 SM M&A 시스템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JYP, 일단 와이즈 이렇게 와이즈 이렇게 올랐는데 첫 번째 실적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1분기 실적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또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그렇게 많이 못 올랐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 이 네 개 회사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음반 팔고 이 정도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 먹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쪽에서 공연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그 뭐 음반이나 음악 시장이 미국 시장이 제일 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공연이나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뭐 아니 저도 뭐 이런 데 문외 아니지만 BTS도 알고 블랙핑크도 알고 트와이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뭐 그런 사람 말고는 뭐 많은 그 저 이 아이돌이나 뭐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K-팝으로 올라오는 거라서 이 트렌드는 좀 더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더 가고 저는 이제 2차 전지보다도 조금 더 이쪽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제가 이제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과열이라고 이야기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제조업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건 늘 고객하고 가까운 쪽부터 영업이익률이 정해진다. 근데 그렇게 좋다고 하는 양극재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5, 6%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엔터는 영업이익률 몇십 프로씩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공연하고 그러면 돈 들어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흥행이 되면은 그렇죠. 그 엄청... 안 되면은 이제 좀 거기서 이제 네, 까지는데 근데 영업이익률이 무지하게 높기 때문에 ROE도 높게 나오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
멀티플을 높게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각에 이게 여기서 성장이 끝났다? 아닌 것 같거든. 1분기 실적이 완전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보통 1분기는 비수기라며요. 네. 추워서 공연도 잘 안 한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2분기, 3분기 되면 월드 투어들 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리고 또 그래봐야 이제 이게 시가총액이 올라와 봐야 몇 조밖에 안 되거든요. 옛날에 2차 전지들은 몇십 조씩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시간 지나가면 BTS도 제대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와서 분명히 조정은 있을 거다. 뭐 차익 실현도 나오고 기간 조정이 있긴 하겠지만 외국인들이 몇십만 주씩 산다? 그거는 뭐 여기서 10% 먹겠다고 사는 건 아닐까 이제 조금 더 길게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 더가 아니라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워낙 엔터주에 대해서 오래 하신 분들은 네.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가수의 어떤 네. 앨범이 나오던가 네. 뭐 이렇게 하면 좀 올랐다 다시 네. 또 빠지고 올랐다 이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폄하하시는 분도 근데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제. 이제는 달라졌다. 네, 왜냐면 하이브가 그랬잖아요. 하이브가 BTS가 군대 갔는데 이익을 더 내더라. 거기서 완전히 그냥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는 거죠. 네. 하여튼 그 뭐죠? 이번에 나온 뉴스 보니까 비욘세가 투어 공연 투어를 하는데 뭐 매출을 한 3조 정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 오프라인 공연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투어가.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뭐 IP라고 부르던데 왜 IP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는 그 많잖아요. 그 아이돌 가수나 그룹이나 뭐 개인이나 이런 거를 지금 뭐 대형 기획사들은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또 새로 신규로 또 아이돌을 또 디벨롭하고. 근데 지난번에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하이브에서 누가 나왔다며요. 뉴진스인가? 뉴진스. 네. 나왔는데 금방 올라간다며요. BTS가 아니래도 그게 뭐냐면 그만큼 이미 플랫폼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기획사의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층이 이미 많이 잡혀 있으니까 모 대학에 그 밤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외국인 학생들 상대로 해서 봉사활동인데 한국어 가르치는 걸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물어봐요. 너무 신기한 게 진짜 아프리카부터 이태리부터 뭐 베트남 중국은 물론이고 모든 나라에서 학생들이 와 있더라. 너무 신기해요. 근데 물어봐요. 여학생한테 어떻게 왔냐. 그러면 많은 여학생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K-POP. 아 한국의 노래를 듣고? 네. K-컬처, K-드라마, 그 다음에 한국의 K-패션 그런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와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아류 문화였는데 지금은 세계의 주류 문화에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정부에서만 이게 자꾸만 뭐 이상한 짓 안 하고 냅두면 제가 보기엔 냅두면 잘할 거예요. 하긴 예전 여기 기억 떠올려 보면은 예전에 홍콩 노아르라고 그래가지고 홍콩 그렇죠. 영화가 네, 네. 뭐 주윤발의 네. 그 뭐죠 맞아요. 그 영웅본색 뭐 이런 네. 그럼 그런 거 보고 나면은 네. 괜히 뭐 성냥개비 물고 다니는 친구들 홍콩 노래 좋아하고 네. 중국 노래 네. 막 중국어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네.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거겠죠. 그렇죠. 네. 네, 하여튼 한국의 그 참 그 역량이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왜 한국에 그러면 이런 그 케이팝이 그 이렇게 성공했겠느냐. 성공 요인이 뭔지 아냐. 첫 번째, 그걸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없었대요. 그걸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있었으면 또 뭐 규제하고 완전히 민간 기업이죠. 그렇죠. 자율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수 정권이 되면 보통 경제가 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시장 자유에 맡기겠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보수가 이야기하는 가치거든요. 네. 자유 이런 것들. 그런데 뭐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 말은 그렇게 했는데. 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네. 어쨌든 근데 뭐 엔터 주식에 뭐 그렇게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시가총액이 아직 너무 작다. 작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것 같은 거는 반도체에 있어요, 반도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현대차 기아, 이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질문을 드리면 이것도 지금 작년에 반도체는 푹 꼬꾸라졌지만 자동차 수출은 뭐 126%가 증가했다 뭐 이런 뉴스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현대기아차가 지금 그 3위라는 거 아닌가요? 1등이 도요타고 2등이 폭스바겐이고 3등이 지금 현대기아.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한국 자동차보다 외제차 몰고 뭐 괜히 개폼 잡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차가 글로벌리 3위다. 그거 대단한 거죠. 대단하고 더 대단한 거는 이익을 많이 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는 수출하면 뭐 아반떼 1급 이런 중형차급 했잖아요. 소형차나 중형차급. 그런데 지금은 제너시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 저 뭐 SUV도 비싼 차 그런 것들이 팔리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이익을 내니까 뭐 그 좀 평가를 해줘야죠. 근데 옛날에는 왜 자동차 주식을 사람들이 시장에서 깔봤냐? 첫 번째로는 산업이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본 거죠. 왜? 이제 자동차는 뭐 올 만큼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차 이렇게 들어가면 내연기관차는 점점 없어질 테니까. 그러면 그 좌초자산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높게 될 수 없다 이런 거였고, 그다음 엄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또 한전에 땅 10조 주고 땅 사고. 맞아요. 그 이후로 꼬꾸라지기 시작했죠. 완전히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의선 회장이 하잖아요.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엄한 짓도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해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자동차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그 현대기아가 잘 하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덩달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다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그 워낙 재작년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주도주로 이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 양치기 소년이 됐거든요. 아니, 자동차가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 예,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 이제 오를 만큼 오른 상황이냐, 더 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진짜 좀 고민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일단은 이제 자동차 좋은데 그럼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거냐, 뭐 이런 모멘텀의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익은 잘 나왔는데 1분기 이익이 그럼 2분기는 1분기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냐 그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모멘 좋긴 좋은데 좋아지는 모멘텀이 그러니까 1차 미분을 하면 그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아직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지만 지난 1월 이후에 보여준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주가의 상승 그거는 조금 떨어지긴 떨어지겠죠.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뭐라 그럴까요? 요즘 지지부진하니까 그 이제 뭐가 다음 주도주가 될 것이냐 이제 이러한 거 가지고 이제 자꾸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을. 아니 근데 뭐 이건 하여간 저는 뭐 제가 무슨 저 전제조건을 말씀드리지만 제가 슈퍼게임도 아니고 종목을 기왕하게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관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관전평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처음에 주도주였고 네. 뭐 2차 전지 섹터가 그 당시에 과열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밸류에이션의 고평가 이슈가 있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아예 2차 전지를 버려야 된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섹터도 거기에 핵심되는 종목들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그것도 계속 갈 수 있는 테마다. 이렇게 보고요. 엔터는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이거는 훨씬 더 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대중을 장악하면 브랜드 파워가 강력한 거거든요. 네. 잘 안 떠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는 뭐 제일 좋게 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자동차도 뭐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데 상승의 모멘텀은 조금 완화될 수 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싼 자동차 부문에서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는 많이 올라갔는데 현대모비스 보면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올라가줘야죠. 자동차 부품회사들도 보면 뭐 최근에 좀 움직이긴 했는데 보면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 그런 것들은 밸류에이션을 찾아가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했던 방산. 방산은 열어봤는데 실적이 조금 기대만큼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작년에 수주를 한 건데 작년에 수주, 예를 들면 뭐 카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수주한 것들이 이제 매출에 반영되는 거는 하반기부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도 제가 보기엔 살아있는 하나의 그 섹터다, 방산도. 왜냐면은 어쨌든 그 이 지금 현재 이 세계 이 흐름이 옛날처럼 평화롭지는 않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종전이 휴전 협상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모든 국가가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방어해야 되겠다는 그 수요는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의 군수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런 나라가 없었잖아요. 지난 몇십 년 동안 분단돼서 총칼 들고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수산업을 계속 키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수산업은 또 싸. 싸고 무기를 다 써봤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산업 섹터도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갈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든카드가 결국은 반도체 아니겠어요? 반도체를 연초에도 한번 들었다 놨다. 또 최근에도 보면 들었다 놨다. 그러게요. 그 얘기는 시클리컬하게 보면 이게 결국은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 우리나라의 제일 큰 섹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철과 화학 뭐 이런 것들은 중국 애들이 다 따라왔잖아요. 다 따라와서 그게 뭐 시클리컬 뭐 작년 연말 연초에 기대감으로 뭐 화학 철강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거 다 내려왔잖아요. 그때 제가 여기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리오프닝 중국 해도 막상 열어보면 우리도 열었지만 그렇게 큰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근데 반도체는 우리가 기술적인 우위를 갖고 있고 중국 애들이 그걸 못 따라온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만 좋아진다고 하면 금방 확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히든카드로 만약에 반등하면 반등의 폭이 제일 클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죠. 근데 그게 지금이냐 아니면 2분기 실적 나올 때쯤이냐 이제 그 차이겠죠. 하여튼 이러한 상황, 하여튼 뭐가 풀려야 우리 전체 수출이 좀 좋아지고 그렇죠. 또 우리 코스피의 그런 것들이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되면서 우리 주가 부양이 어떤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뭐 시장 바닥을 뭐 2분기로 보는 신문기사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돌았으면 다 돌았죠. 그러면은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 계속 무역 적자니까 뭐 달러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리아 원화는 상대적으로 비리비리해요. 네. 강세로 못 가고 있거든요. 이머징 통화 중에서도 예를 들면 멕시코 페소, 브라질 해왈 이런 거 보면 되게 강해요. 근데 항공 비리비리해. 코리아 원 1,300원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금리도 낮아. 근데 무역 적자가 계속 나. 경상 적자도 어쩌다 안 해.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반도체가 이렇게 돌아서서 중국하고 수출도 되고 원활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예요. 미국에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줄 거냐. 만약 미국에서 안 돼 이러면 그것도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반도체 수출이 좀 돌아서고 그렇게 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 무역 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거거든요. 그러면 원화도 강세로 갈 거고 그러면 외국인도 한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러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키는 반도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좀 빠르게 미리 들어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들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요 외국인이 우리 다시 재상승하는 여기에서의 그 주포는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해주면서 네,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럼 외국인들은 못 사겠어. 삼성도 사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나 네. 우리가 이렇게 종목,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돌아서 주기만을 바라는데 네. 이 글로벌리 무슨 뭐 부채 한도 협상 뭐 이거야 잘 해결될 거라고 보지만 네. 그 외에도 이 문제가 지금 크지만 요거 지나면 또 경기 침체 이슈 나올 거고 뭐 계속해서 악재가 그러니까 나올 거다.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 침체냐 아니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그럼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게 약간 하드랜딩이야? 그러면 주식시장은 또 무지하게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뭐 지금 그 미국의 지역은행들 파산하는 문제. 뭐 그런 것들은 좀 잠잠해졌잖아요. 그게 대형은행으로 전해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은행들이 파산하고 어쩌고 하면서 신용여건은 좀 타이트해지니까 뭐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이 공실이 늘어나면서 그런 쪽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여지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이 잠재는 악재일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거는 과연 이게 경기가 작년 말에 많은 사람들이 떠들었던 것처럼 아래 공포, 뒤에 공포로 갈 거냐. 지금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 때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뭐 동의는 안 하시겠네요. 저는 연초에 좀 우리 시장이 급하게 올라갈 때는 그 좀 팔고 차익 실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특히 뭐 2차 전주식 이런 건 좀 파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시점에서는 글쎄, 뭐, 어느 정도 이제 지수 조정이나 기관 조정이 됐거든요. 굳이. 오히려 이제 봐서 가능성으로 보면은 위로 열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뭐, 왜냐면 경기만 하드랜딩 안 한다고 하면 주가를 밑으로 끌어내릴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금리 인상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금융 완화는 아니지만 긴축은 강도가 떨어진 거거든요. 유동성은 늘 풍부해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없었던 점 별로 없어. 그러니까 신용위기가 안 왔잖아요. 만약에 크레딧 크런치가 온다고 하면 다른 얘기인데 신용위기는 아니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경기 침체 그 이슈 하나인데 요새 나오는 이런저런 지표들 보면 이게 하드랜딩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소위 그 이제까지 데이터로 봐서는 세린메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지나고 보니까 정말 세린메이였나? 5월은 그래도 어쨌든 조정 받았잖아요. 조정을 어쨌든 받았죠. 그래서 5월 전에 정했죠. 4월 말에 팔아야 된다는 말이 맞긴 맞네. 또 이번에 그렇네요. 경험한 게 돼버렸거든요. 희한하게 5월 달은 그죠? 시장이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5월 이후, 그럼 6월서부터는 어떤 흐름이 나오나요? 대체로 근데 5월에서 10월까지는 별로 재미가 없었죠. 아, 5월에서 대체로, 10월. 통계적으로. 그렇죠, 대체로. 네, 대체로. 왜냐하면 4월 달까지는 연초에는 사람들이 희망에 부풀어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연말에 팔아놨던 주식도 사는 것도 있고 4월 달은 배당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배당금 들어오니까 그 돈들의 유동성이 넘쳐나는 거고. 근데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별로 재미가 없었고, 또 연말 가까이 되면 사람들이 또, 배당 투자도 하고. 그래서, 아니, 저는 뭐 제가 안 돌려봤지만, 펀트 하는 사람들 돌려보면, 5월에서 10월까지 하고, 이렇게 나눠보면, 11월에서 4월까지 하면 그때가 좋대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 펀트 하는 그 강원국, 네. 이 친구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네. 이 강국 작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자기는 4월 23일 날 팔 거래. 아, 참 팔았네. 그리고 11월 달에, 네. 10월 말에서 다시 살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패턴이 그렇다. 작년에도 주가의 저점 10월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말에 사서 그냥 4월 말에 판다. 자기 생각은 항상 그렇다고. 그거가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 댓글 어떤 많이 댓글들이 달렸냐. 무슨 뭐죠? 네. 그 사입이 무슨 저기도 아니고 찍는 것, 전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내가 보기에 그 친구가 그 얘기한 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통계를 보니까 그렇죠. 그렇더라 그 얘기지. 그게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주역이나 사주도 그런 거라며요. 전 잘 모르지만 그것도 뭐
과거에 뭐 이렇게 통계를 보면 그런 통계에 기반한 거래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건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조정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고 네. 하드랜딩보다는 네. 뭐 소프트랜딩이 네. 생각이 되고 기대가 네. 되고 그래서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 굳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언제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 위로 열릴 가능성 네,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창훈 단장님과 함께 지금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 그 다음에 그 시장 분위기에 네.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아마 우리 가족분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5월 말 6월 아마 많은 네.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이창훈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